이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를 선포하셨어요? 자유. 너에게 자유를 준다. 선택의 자유. 딱 한 구절만 다시 반복한다면, 이 에덴의 동산에 수많은 여러 가지의 맛있는 과일을 열게 하는 나무들이 있다 했는데, 어느 나무의 열매는 먹고 과일은 먹고 어느 나무는 먹지 말라 한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모든 어느 나무든지 네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자, 그거를 다시 여러분, 그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깜빡 그냥 보지를 못해요. 자, 창세기 2장 7절. 2장 16절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사람에게, You are 뭐? Free to eat. 먹을 수 있는 자유. 어떤 나무들? From any tree.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네가 어느 걸 먹고 싶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제 이게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랬다고 얘기하고, 다른 나무는 먹을 수 있는데 이 나무는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랬다고 생각해. 자, any tree, any tree, 미국말로 any tree라고, 어느 나무든지. 자, 그러나, 자, 그러니까, 모든 선택의 자유를 줬지만, 네가 정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만, 아시겠죠? 그러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과일은 먹지 마라. 왜? 그걸 먹으면 죽어.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느 나라를 여행을 하든지 그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네 자유다. 내가 네가 어느 나라를 가고 어느 나라는 가지 마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있잖아, 북한만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다. 모든 동물들을 창조했으나 그 동물들을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은 뒤로 물러앉으시고 네가 붙여. 너한테 자유를 준다. 이런 분이야.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서 드디어 인간은 아담은 뱀을 만납니다. 뱀은 이제 사단, 마귀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이 시작하는 말부터 참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뱀은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이다?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그냥 뭐 뱀은 간교해 뭐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한번 알아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뱀이 한 말이 무슨 그럼 하나도 간교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부터 나오는 뱀의 말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질문을 던져요. 질문 던져요. 아주 이 질문을 던지는 마음이 간교한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 하나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뱀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무슨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간교해요 안 해요? 왜 간교해요? 네? 이게 어떤 간교냐 하면 너희 집 아빠는 너희 엄마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맨날 바람핀다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선택의 자유, 즉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할 때는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사랑할 거야. 조건적이야. 말 잘 들을 때는 사랑할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이게 이제 조건적. 그건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 그것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내 말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부려먹겠다는 말이에요. 내 시킨 대로 해. 그건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적 부모들의 이제 사랑. 이제 그것도 점점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심하잖아? 그걸 전제해버려요. 하나님 너무 무섭네. 너무 심하네. 너희들 보고 이 동산에 있는 이렇게 맛있는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도 못 먹게 했다며. 이렇게 막 전적으로 막 못 먹게 했다고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헷가닥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너희 아빠는 너희 엄마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맨날 다른 여자 공무원이만 따라다닌다면서? 그러면 갑자기 뭐예요? 이 순진한 아이는 우리 아빠가 바람을 피는가?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준 게 아닌가? 아니면 이 뱀이 이렇게까지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냐? 라고 물어볼 리가 없는데. 근데 착한 사람들은, 착하고 어리석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걱정하는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동정심을 보여가면서 얘기를 착 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마치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믿어버리는,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런 일을 안 하고 사회에 나가서 하면 그냥 묵사발돼 버릴 것 같아요. 돈 다 뜯기고 그러죠. 얘기하면 그거를 믿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속여 먹는 것은 식은 죽 먹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만난데 이렇게더라.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럼 우리 집 사람 눈치를 탁 쳐봐. 여보. 그러면서 또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속았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참 심하다.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맛있는 과일을 열기를 하는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나무도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그 순진한 여자의 마음에 이분이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참 안 됐다는 듯이. 너희들은 전혀 뭐가 없구나? 자유가 없구나. 사랑은,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생각에, 그러고 보니까 100% 자유를 주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간교성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여자의 반응, 첫 번째 반응. 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거, 이 여자의 답변. 동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여자의 답변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이제 뱀이 어떤 나무도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라고 하면 여자는 뭐라 그래야 돼? 아, 뱀아, 너 누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보고 자유를 주셨다고. 모든 나무, any tree. 그거 너 이상하네. 너 좀 수상하다. 너하고 나 대화하기 싫어.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순진한 여자는 거기에 말려 들어간 증거가 탁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여성들의 대부분의 순진하고 착한 여성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은 그 상대가 누구든지 자꾸 상대방을 어떻게 해? 상대방이 말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도, 어머,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사단, 뱀이 여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남자는 상당히 이성적 간에요. 그 여자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나를 굉장히 걱정을 해주는구나. 참 좋은 분이구나. 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혀 자유를 안 줬다며?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자유를 여자가 뱀에게 동조한 증거를, 뱀은 전혀 자유를 안 주지.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한 증거를 찾아보세요. 요 하얀 부분에서. 예? 네? 아, 여기. 동산나무라 그러면 안 돼. 동산의 모든 나무라 그래. Any tree라고 그래야지. 어느 나무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뭐예요? 대로. 그래서 성경이 겁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나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얘기 안 하는 거야.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뱀이 말하는 내용에 내가 뭐요 영향을 받아버려 가지고 그거를 살짝 자기 생각을 넣어서 답변을 하는 거야. 그럼 뭐요? Any tree 모든 나무가 빠져버려. 자,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이까지는 이제 문제 없어요. 자, 먹을 수 있다. 이게 문제예요.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도 자유라는 말을 빼버려. 그렇죠? 동산 모든 나무를 우리가 먹을 자유를 주셨어.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면 뭐예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좀 더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 자. 뭐라 그래? 먹을 수 있다. 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we, 뭐예요? may eat입니다.
먹을 자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may eat는 먹을 수 있다. 뭐를 받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여러분 may I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지 선생님이 May I take a look at 사랑이 puppies? 사랑이 새끼들을 볼 수 있나요? 자유가 없잖아. 제가 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You may not yet. 아직은? 참. 내일쯤 you may. You may see them tomorrow. 그 이거 전적인 자유를 안 주는 거야. May는 뭐예요? 예, 네. May는 내가 허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May 정도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한 예를 들면 이제 신병훈련소에 쫄병으로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식사 시간 짜려. 응. 그러면 또 탁 식사 시작. 응. 이제 그렇게 하면 촤악 먹기 시작하죠. 근데 미국 군대에서는 뭐라 식사 시작을 뭐라 그래? You may eat.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may는 전적인 자유가 아니라 허락이 되면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제. 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요 한마디가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완전히 같아 보이는데 확 다른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재정의를 해버려. 간교한 뱀의 질문에 속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아담한테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 뱀아, You are free to eat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먹을 자유가 있다고 말했어. 그러면 안 속았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인간 여자인 인간이 자기 마음 속에서 살짝 속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인 100% 자유를 주시지 않는 분으로 착각하기로 선택. 왜? 하나님은 분명히 you are free, any tree. 그랬잖아.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자는 무슨 입장을 취해버린 겁니까? 사단, 네가 말한 대로 한 나무도 먹지 말라고 하신 그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사단하고 인간의 뭐예요? 중간에 딱 가도록. 중간에 가봐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간교하게 인간을 헷가닥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또. 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중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 즉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근데 그것도 이 여자는 분명하게 밝히질 않았어. 그렇죠?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않았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도 완화시켜가지고 그렇죠.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생각을 더 가하거나 또는 네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하면 큰일 났다 이거지. 지금 가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내 생각을 조금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어떻게 살짝 왜곡해버리.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단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무슨 신천지 이런 그 가르침을 보면 살짝 빼고 살짝, 살짝 더, 한마디 더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교묘하게, 예, 네. 그 교주를 어떻게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 자,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그럼 만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처도 가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지지도 말라, 말라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100% 선택의 자유는 어떻게? 날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 한마디. 만지지도 말라는 뭐예요? 금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을 자유를 줬다 그랬지. 금지. 먹으면 안 돼. 가까이도 가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손도 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미 이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간교한 뱀에게 뭐예요? 속아서 아, 그 뱀이 말하려고 하는 여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목적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어느 나무 열매를 먹든지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네가 저 나무 열매를 먹고 싶으면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이 You may eat 그러면 따먹고 그건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안 먹고. 그런 완전히 뭐예요? 법적인, 율법적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은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세뇌라는 건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을 딱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기준에서, 어떤 확실한 기준에서 인생관이 서야 되고, 인간관이 서야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냥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봤다가, 어떤 때는 이 관점을 또 바꾸고,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성경 해석도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다음 뭐요? 또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데 이제 그 배우는 사람들도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뭐요? 모르고 일관성이 없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보세요. 만약 그거를 먹었다, 또는 만졌다 하면, 너희가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정녕코 죽는다.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먹었다면, 하나님의 말을 내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다는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은 생명을 거부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수반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뱀을 따라가는 거지. 그 뱀을 따라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죽었다. 영적으로는 죽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는 이 여자가 2절과 3절에서 한,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 그러니 여기서 벌써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의 나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그 율법의 나무를 어떻게 한번 따 먹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금 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반대로 무조건적 사랑, 자유를 주시는, 전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게 됐어. 아시겠죠?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이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서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네.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벌써 여기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먹은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도 안 따먹었어요. 따먹기 전이야. 따먹기 전에 따먹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생겼다. 이거를 죄라고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안 따먹어도 죄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그 여자를 안 따먹어도, 옛날 경상도에서는 여자하고 자는 것을 따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실제로 따먹지 않아도 이미 너는 따먹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한 그 내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따먹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단 마음에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가늠하게, 실제로 가늠하게 되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가시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단이 다 못을 박냐. 죽는다고 웃기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지, 저거 먹는다고 뭐 죽겠냐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아담과 이브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못을 땅 박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 죽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을 믿게 돼버린 거요? 이제 너는 뱀의 말을. 하나님은 날라가 버렸다니까 이제 이거를 죄라고 그래. 하나님 죄는 하나님과부터의 분리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고 따먹은 그것이 이제 죄를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 왜? 마음에는 있어도 안 따먹으면 되지. 죄 안 줬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확 달라져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이거는 강력한 책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생각의 방향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거를 저는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거는 엄청난 책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그냥 내가 이거를 못 봤네. 그럴 때 내 생각 바뀐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못 봤네. 뭐를 못 봤어? 진리를 못 본 거야. 진리를. 와,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할 때 그 진리에 빛이 번쩍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기야. 탁 들어오면 내 꺼졌던 유전자가 번쩍하고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낫는 것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뱀이 이제 부연 설명을 더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너희 눈이 뭐요? 밝아져서.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줄을 뭐요? 몰라. 너희들은 바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식이 필요해. 라는 말이에요. 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뭐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제가 방금 한 이 말에 여러분 또 속았죠? 그 말이 맞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알아야지. 너희들 말이야, 더 나한테 배워서 지식을 더 가지라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선과 악을 인간 피조물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건 안 되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는 하나님밖에 결정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만이 선하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고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같이 않게 되면, 않으면 나는 뭐예요? 선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왜 나한테 선한 선생이라 그러느냐?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이.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우리 수준에서 결정할 권리가 없다 이거야.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맨날 너희들이 만든 법 가지고 또 뭐요? 변호사 검사가 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란 것을 모르면 우리가 법 만들어. 그래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왜? 세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금을 속여야 돼. 그래 안 그래? 세금 덜 내려고 그렇죠. 그래서 교묘하게 다 속여 안 속여. 그게 법이 필요한 사람들. 법이 법적으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 그거를 간교라 그래요. 예. 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봤습니다. 쳐다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제 여기가 이제 탐스럽다는 말은 그거는 이 여자의 눈에 그거 탐스럽다고 할 때는 이미 죄예요. 왜?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탐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탐스럽다는 말은 이제 탐욕이 발생했다는 거죠. 기도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먹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침통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왜 침통? 남편이 먹었어.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남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진짜 아담, 하나님 얼굴을 만든 아담은 첫째 아담.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고?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 그러니까 아담, 왜냐면 여자는 누굴 속인 거예요? 아, 저 뱀은 누굴 속인 거예요? 여자를 속였어요. 속였는데, 예. 뱀은 남자하고 대화를 안 했어. 예. 그래서 여자가 속았어. 남편은 옆에서, 이건 제 추측이에요. 옆에서 여자가 그걸 따먹을 때, 아,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따먹어버렸어. 여보, 당신도 먹어봐. 너무너무 맛있어. 자.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다. 라고 그랬죠. 니만 죽어. 나는 죽기 싫어. 그러지 않았죠, 남편. 그 사람이 더 맛있게 먹었죠. 네? 그 사람이 더 맛있게 먹었죠. 네. 여러분, 이 먹었다. 죽음은 뭐예요? 같이 죽자. 네, 우리는 한 몸이야. 그 사랑을 남편 아담이 나타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예수를 상징하는 아담이 여자가 지은 죄에 어떻게 그거를 끌어안아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은 걸로 돼요? 아담이 죄를. 그래서 계속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죄는 누가 지은 거요? 예수님이, 예수가 지었다. 이건 너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 약간 소름이 끼쳐요. 이야,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에. 이에 그들의 뭐가 밝아져?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뱀이. 이 선악과 따먹을 따먹,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법률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죠. 아, 이제 보인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여, 안 보여? 빠져나갈 길이 없어. 다 보여. 그러니까 이 세속적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눈은 오히려 어떻게 될까?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토란 웃기는 이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유치한 얘기로 이렇게 이게 이제 비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하여 깊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 성경에. 자, 그래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꼬대기 들어갔잖아요. 그 이제 시체를 앞에 놓고, 그 이제 네 명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그 시체를 팍 파고 들어가요. 칼로 자르기도 하고, 주로 막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혈관이, 이 책에 나온 이 혈관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 혈관으로부터 나가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야 돼. 아, 이 혈관이 이 가지구나. 하면서, 그런 거를 찾아 들어가면요. 우리 닥터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처럼 느껴? 내가 신인 것 같아. 인간의 속속들이 뭐예요? 그러면서 의학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아요. 나는 다 알아. 너희들 몸 그때 그걸 이제 해부학이라고 정말 힘들어. 그 포르말린 냄새 맡아가면서 막. 그 다음에는 뭐 배우는지 아세요? 이제 현미경을 들고 세포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배워?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또 생화학. 그 다음에 또뭐 공부해? 생리학. 그것도 모든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지, 뭐. 그래서 꼭 내가 하나님처럼, 왜? 인체를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진 돌아가는 이치 이게 막다 공부를 하니까 나와봐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됐다 됐다 눈이 밝아져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요? 벗은 줄을 알고. 그때까지 옷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옷을 입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어. 우리는 지금은 옷을 꼭 입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옷 하나도 입은 것 없이도 너무너무나 뭐예요? 다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버려요? 탁
그 선악과 따먹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으로 뭐는 옳고 뭐는 안 된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제 이게 이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바뀌어 나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수치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앞에서 우리 엄마는 나를 무조건적 사랑하니까 엄마 앞에서 반츠 벗어도 돼요, 안 돼요? 전혀 괜찮아.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맞아. 안 벗으려고 그래. 왜? 수치.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도,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인체가.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모든, 부위가 다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부위도 있고, 좀 머쓱한 부위가 있어. 그래서 차별이 생긴 거야. 그래서 머쓱한 부위는 뭐예요? 안 보여주는 게 좋겠어.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 수치심이 발동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3장 7절과 그다음에 2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반대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수치심은 없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수치라는 것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그대로 지키면서 따라가야 되고 안 지키면 벌 줘야 된다. 이런 소위 율법주의적 정신이 들어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몸의 부위도 여기는 너무너무 이쁜데 여기는 뭐예요? 뭐 털이 나 있고 뭐좀 그래. 이거는 가리도록 하자. 그게 이제 가리는 것이 합법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내가 여기는 더 좋고 저기는 덜 좋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엄마 앞에서 우리 아들 고추 좀 보자. 보고 싶어? 엄마가 만져도 더 좋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게 돼버렸다는 거죠. 뭐가 없어져 버려서? 자유.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지면 자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자. 우리는 다시 자유롭게 돌아가 갈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자유를 몰라. 우리는 아직도 뭐요? 남의 눈에 갇혀서 살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유가 없지.
왜 남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형편없어. 그게 막 절대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잖아. 무슨 자유라? 아, 저 그게 다 없어지는 네. 그런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왜? 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왜 못 누려요? 세뇌가 돼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세뇌가 이미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해놨어? 망쳐놨다고. 그러니까 그 유전적 본능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그 자유를 100%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서 어떻게 돼야 된다? 다시 천사처럼 다시 재창조가 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네. 와, 그것을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 여러분. 네. 그래서 뭐 구원 그런 천국 가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내용이 없잖아,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완전히 빨가벗어도 전혀 사람들이 손가락 저 빨가벗고 댕기네 이것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딱 그때 만들었을 때처럼 그런 가장 순수한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깨닫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럼 박사님 당장 반츠 벗고 댕길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 그렇잖아요. 왜? 우리 유전자에 그게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이 본성적 죄인은 이 본성, 이 죄적인 본성은 언제 없어져요? 죽어요. 없어져. 죽어버리죠. 죽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죽어야 돼. 죽고 이 본성, 엉망, 변질된 본성을 가진 이 육체, 뭐 유전 그 육체 속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몸을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죽을 몸을 가지고 오셨다니까. 어떻게 그 몸을 가지게 돼서 여자의 몸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변질된 유전자 그대로 예수님 받았지. 그래서 예수님도 뭐요? 배가 고프셨고 피곤해서 하셨고 아 목마르다 그러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죽음을 면제해 주려고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그래서 우리는 안 죽었지만, 실제 아직도 살아있지만,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그 다음 말해 보세요. 죽은 자로, 여기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아시겠죠? 그러나 완전히 해방된 것도 아니야. 와, 우리는 아직도 이놈의 유전자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니까 해방된 걸로 어떻게 구원받은 걸로 어떻게 여기라. 자, 그래서 요 한 절만 보고 끝냅시다. 로마서 6장 자, 예수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제 여기 이제 단번에 단번에 죽었다.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억압할 수 없다. 왜? 값을 갚아버렸으니까. 요거를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알겠죠? He died. 예수님이 죽으셨다. He died to sin.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왜? 죄가 없어지려면 죽어야 되니까.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Once. 이제 한국말 쓰면 단번에 이 once만 이제 그 번역을 한 것 같은데 once for 뭐예요? once for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사람들은 안 믿어주는 거예요. 뭐 사람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래놓고 그렇기 때문에 count yourselves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you also must consider yourself. consider는 뭐예요?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I consider you my brother. 이러면, 실제로 형제, 혈연은 아니지만, 나는 너를 내 형으로 여겨.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Consider yourselves, 너를 debt to sin.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너도, 이제, 봅시다. 너도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너희도. 그러니까 이제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가 없어. 이제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 consider. 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아멘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소식이에요.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그래. Good news. 하나님. 이 복음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모든 유전자가 다
변절되었던 유전자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저 자신이 어쨌든 간에 그 계와는 하나도 상관없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인하여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죄는 죽지 않으면 없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가 전혀 없는 자로 여겨 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생기를 받고 우리의 유전자는 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과 함께 그 사랑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놀라운 치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